안녕하세요. 신짜오 한국어 이정민입니다. 자신의 몸이 아플 때 자신의 상태를 잘 설명하지 못한다면 정말 답답하겠죠? 더구나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욱더 그럴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몸이 아프거나 병원에 갔을 때 쓸 수 있는 그런 유용한 표현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롱한 선생님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Xin chào các bạn. Các bạn biết rằng nếu mà khi chúng ta bị ốm mà mình đi bệnh viện không biết cách truyền đạt á, thì chúng ta cảm thấy bực mình lắm phải không ạ? Và đặc biệt trường hợp mà con bị ốm nữa mà chúng ta đi bệnh viện thì cảm thấy điều một điều khó chịu hơn thế nữa. Và do đó hôm nay chúng ta sẽ học cách hỏi nói về cái chuyện đi bệnh viện và khi cách biểu hiện khi chúng ta bị ốm hay là đi khám ở bệnh viện. 네, 진짜 한국어 오늘 배울 내용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호야, 어디 아프니? 네, 목이 많이 아프고 기침도 나요. 오빠, 감기 걸렸나 보다. 그래, 어서 들어가서 쉬어라. 네,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민호야, 이거 한번 마셔볼래? 이게 뭐예요? 생강차야. 감기에는 생강차가 좋아. 이거 마시고 푹 쉬어라. 고맙습니다. 좀 싸요. 쭉 마시고 푹 쉬어. 네, 목이 아픈 걸 보니 감기에 걸렸나 봐요. 이 한국과 베트남은 기온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신 적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예. 베트남은 1년 내내 더우기 때문에 따뜻하죠. 네, 따뜻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만약에 여름이 같은 경우는 많이 힘들지 않았지만 네. 근데 겨울이나 겨울, 가을, 네, 겨울, 가을 그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감기도 몇 번 걸렸습니다. 예, 몸이 안 좋을 때는 병원에 가서 자신의 증상을 말하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대화문 보면서 한 문장씩 익혀보죠. 어떻게 오셨어요? 콧물이 나고 머리가 너무 아파요. 기침은 안 해요? 기침도 심해요. 열도 좀 있고요. 요즘 기침 감기가 유행이에요. 이틀 정도 약을 드시고 푹 쉬세요. Chúng ta xem cái bài hội thoại thì với cái nghĩa như thế nào. Các bạn biết rằng, 어떻게 오셨어요? Bác sĩ mới hỏi là, bạn bị làm sao ạ? Đến như thế nào? Nhưng mà trong cái bài hội thoại với cái nghĩa như thế này là bị làm sao ạ? 콧물이 나고 머리가 너무 아파요. Bị có nghĩa là chảy nước mũi và cái đầu thì đau lắm, nhức lắm. 기침은 안 내요? Không có bị ho hả? Thì 기침도 심해요. 열도 좀 있고요. Có nghĩa là ho cũng nặng lắm và cũng có hơi sốt nữa. 요즘 기침 감기가 유행해요. Gần đây dạo này thì là cái ho, cái sốt mà sốt ho là rất là thịnh hành ở đây. 이틀 정도 약을 드시고 푹 쉬세요. Có nghĩa là uống thuốc khoảng 2 ngày và nghỉ ngơi cho thoải mái. 네,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고 자신의 증상을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롱한 씨와 제가 먼저 해볼게요. 제가 의사가 돼서 어떻게 오셨어요? 콧물이 나고 머리가 너무 아파요. 기침은 안 해요? 기침도 심해요. 열도 좀 있고요. 요즘 기침 감기가 유행이에요. 이틀 정도 약을 드시고 푹 쉬세요. 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발음 몇 가지 짚어드릴게요. 콧물, 그러니까 코에서 나오는 콧물 얘기하는 건데요. 콧물이라고 쓰지만 발음할 때는 콧물, 니은 발음이죠. 콧물로 해야 맞습니다. Chúng ta cần chú ý cái cách phát âm ở đây. Chúng ta ghi là 콧물, 콧물. Nhưng mà nói là nước mũi thì chúng ta đọc là 콧물, đọc bằng cái niên 콧물. 네, 그리고 약을 드시고 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약을 쓸 때는 약을 이라고 쓰지만 읽을 때는 약을 이렇게 이어서 약을 이라고 읽습니다. Và một từ nữa đó là 약을.
드시고 có nghĩa là uống thuốc, thuốc đó. Yak là thuốc. Nhưng mà khi chúng ta viết là yagul, nhưng mà khi chúng ta đọc là yagul. Yagul. 네, 발음에 유의하시면서 다시 한번 대화 들어보시죠. 의사 선생님을 우리 롱아 선생님 해주시겠어요? 네. 어떻게 오셨어요? 콧물이 나고 머리가 너무 아파요. 기침은 안 해요? 기침도 심해요. 열도 좀 있고요. 요즘 기침 감기가 유행이에요. 이틀 정도 약을 드시고 푹 쉬세요. 대화문에서 콧물이 나고 머리가 너무 아파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 아파요라는 말은 기본형이 아프다죠. 그런데 이 변화에는 규칙이 있는 그런 활용입니다. 어간의 끝 음절이 아프다에서처럼 의인 경우에는 모음 아, 야, 오, 요가 붙을 때 의가 없어진 후에 아요, 아써요가 붙고요. 아야, 오요를 제외한 다른 모음이 붙을 때는 어요, 어써요가 붙습니다. Ở đây trong cái bài hội thoại các bạn có thấy cái câu gọi là 아파요. Cái 아파요 có nghĩa cái từ nguyên gốc của nó là 아프다, phải không ạ? 아프다. Thì cái các bạn biết rằng ở đây cái ngữ pháp hơi khó một chút là chúng ta phải biết là ở đây cái từ 아프다 cái ư đấy nếu mà ở trước nó là một cái nguyên âm a hay ya hay là o yo, a ya hay là o yo thì chúng ta bắt đầu chúng ta sẽ nói là ai yo hay là asoyo. Nhưng mà trường hợp là ngoài cái từ a ya o yo thì chúng ta làm gì? O yo hay là yosoyo. 네, 예문을 보시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차트 함께 보시죠. 네, 바쁘다가 나왔네요. 바쁘다. 의 앞에 아가 있어서 아요 그리고 아써요가 붙습니다. 바빠요, 바빴어요 이렇게 되는데요. 자, 배고프다는 의 앞에 고, 오가 나왔죠? 그래서 아요, 아써요가 붙어서 배고파요, 배고팠어요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예쁘다, 의 앞에 예가 나왔습니다. 어요, 어써요가 붙어서 예뻐요, 예뻤어요 이렇게 되고요. 기쁘다, 앞에 이가 나왔죠? 기뻐요, 기뻤어요. 자, 크다. 크다는 어요가 붙습니다. 커요, 컸어요.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의미도 약간씩 변하게 되는데요. 바빠요는 현재 시점에서 일어난 일들. 바빠요, 배고파요, 예뻐요, 기뻐요, 커요는 현재를 얘기하는 것이고 바빴어요, 배가 고팠어요, 예뻤어요, 기뻤어요, 컸어요는 과거의 그랬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Vâng, các bạn thấy trong cái đoạn đấy á, là có cái từ 바쁘다. Thì trước cái ư đấy là có là từ A, phải không ạ? 바쁘다 thì chúng ta nói là 바빠요. À, và 바빴어요 là còn 배고프다. 배고프다 có nghĩa là đói bụng á. Thì là 배고프 thì chữ ư đấy cũng là ô cho nên chúng ta gọi là 배고파요 hay là 배고팠어요. Và 예쁘다 là đẹp thì trước đó là trước cái ư đấy là dê thì chúng ta nói 예뻐요 và 예뻤어요. 기쁘다 là vui thì cái từ đó trước cái ư đấy cũng là y thì chúng ta là 기뻐요 và 기뻤어요. Và từ 크다 là lớn thì chúng ta nói 커요 và 컸어요. Ở đây các bạn thấy từ 바빠요, 배고파요, 예뻐요, 기뻐요, 커요 đó là từ thì hiện tại. Nhưng mà 바빴어요, 배고팠어요, 예뻤어요, 기뻤어요, 컸어요 là diễn tả về quá khứ. 네, 그럼 쉔과 티에 씨와 함께 오늘 배운 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쉔. 네. 바쁘다. 이거는 어떻게 활용하죠? 바빠요. 바빴어요. 네, 조금 더 빠뿌 이 발음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바쁘다, 바빠요, 바빴어요. 바쁘다, 바빠요, 바빴어요. 네, 그 다음 배고프다, 배고파요, 배고팠어요. 배고프다, 배고파요, 배고팠어요. 예쁘다, 예뻐요, 예뻤어요. 예쁘다, 예뻐요, 예뻤어요. 잘하셨어요. 기쁘다, 기뻐요, 기뻤어요. 기쁘다, 기뻐요, 기뻤어요. 크다, 커요, 컸어요. 크다, 커요, 컸어요. 네, 정말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대화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오셨어요? 콧물이 나고 머리가 너무 아파요. 기침은 안 해요? 기침도 심해요. 열도 좀 있고요. 요즘 기침 감기가 유행이에요. 이틀 정도 약을 드시고 푹 쉬세요. 오늘은 몸이 아프거나 병원에 갔을 때쓸수 있는 표현들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좀더 다른 표현 알아볼게요. 네. 먹어. 근데 우리 아까부터 반말하고 있는 거 알아? 자기가 먼저 시작했잖아. 그니까 훨씬 가까워진 것 같지 않아? 당근. 어떻게 감기 걸렸어? 모르겠어. 약은? 안 먹었어. 약도 안 먹고 뭐 했어? 잠깐만. 한국에서는 감기에 걸렸을 때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 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생강차인데요. 생강과 흑설탕을 물에 넣고 약한 불로 달인 다음에 하루에 한 서너 잔씩 마셔주면 감기에 참 좋습니다. 또 비타민이 풍부한 유자차도 많이 먹는데요. 저도 사실 감기 기운 있을 때 이렇게 하거든요. 베트남에는 이런 음식이 있나요? 아니요. 생강은 먹긴 먹어요. 야, 생강을 예. 먹긴 먹는데 생강차는 생강차는 없다는 예. 말씀이군요. các bạn biết rằng ở Hàn Quốc á, khi mà chúng ta bị cảm mà không có nặng lắm thì người ta không uống thuốc mà người ta có thể có dùng cái phương pháp khác đó là nấu cái nước gọi là nước nước gì nước gừng uống gọi là trà gừng ở đây thì người ta bỏ cái đường là gọi là đường đen và nấu với gừng mà nấu với cái nước nấu với lửa hơi nhỏ thiêu thiêu và chúng ta có thể uống một ngày khoảng 3-4 chén như thế 3-4 cốc như thế thì có thể rất là tốt và thêm một cái loại nước nữa là nước mà chúng ta lấy cái vỏ quýt mà phơi khô thì người ta ở đây gọi là yucha cha thì cái vỏ quýt phơi khô đấy với đường thì cái đấy cũng rất là nhiều vitamin cho nên uống cũng rất tốt cho với cái loại cảm. 네, 그럼 이번에는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의 상황을 대화문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이가 배탈이 났어요. 어제부터 계속 설사를 해요. 열도 좀 있고요. 주사를 맞고 약을 좀 먹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리고 찬 음식은 먹이지 마세요. 우유는 괜찮아요? 우유도 먹이지 마세요. 며칠 동안 음식을 조심해야 돼요. Trong cái bài hội thoại đây á thì là aiga betari nasayo à đứa trẻ là bị rối loạn tiêu hóa đấy ojebuto kesok solsaren heo là từ hôm qua đã bị tiêu chảy rồi yalto chung ikuyo và cũng có hơi bị sốt nữa chusaren makko yagul chung mokumen quenchanachil koeo à là tiêm thuốc và nếu mà tiêm thuốc và uống thuốc thì sẽ không sao đâu Kuriko chan umshigul mokiji maseo và đừng có cho ăn thức ăn lạnh. Uyuril quenchanayo? Uyunin quenchanayo? À sữa thì sao ạ? Uyuto mokiji maseo, cũng đừng có cho uống sữa. Betchil tongan umshigul joshimhaya deyo. Trong vài ngày thì phải cẩn thận với thức ăn. 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런 상황이 종종 발생을 하죠. 이번에는 티에 씨와 함께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할게요. 아이가 배탈이 났어요. 어제부터 계속 설사를 해요. 열도 좀 있고요. 주사를 맞고 약은 좀 먹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리고 찬 음식은 먹이지 마세요. 우유는 괜찮아요? 우유도 먹이지 마세요. 며칠 동안 음식은 조심해야 돼요. 네. 대화를 해봤는데요. 발음이 중요한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먼저, 괜찮아요. 이런 말이 나왔었죠. 괜찮아요는 괜찮아요라고 적고,
괜찮아요라고 발음합니다. 괜찮아요라고 적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발음합니다. Trong ở đây chúng ta cần phải chú ý đến cách phát âm và cái từ là quên chăn a yo. Cách viết thì như thế nhưng mà khi chúng ta đọc là quên chăn a yo, quên chăn a yo. 네, 그리고 며칠 동안이라는 말이 나왔었는데요. 며칠 동안이라고 적었지만 읽을 때는 며칠 동안, 며칠 동안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Và thêm một từ nữa chúng ta cần chú ý đó là 며칠 동안. Khi cách viết thì như thế nhưng mà khi chúng ta đọc là 며칠 동안. 네, 그럼 발음에 주의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번에는 쉔이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아이가 배탈이 났어요. 어제부터 계속 선사를 해요. 면도 좀 있고요. 예. 주사를 맞고 약은 좀 먹으면 괜찮아진 거예요. 그리고 찬 음식은 먹이지 마세요. 우유는 괜찮나요? 우유도 먹이지 마세요. 며칠 동안 음식은 조심해야 돼요. 네, 정말 잘하셨는데요. 리을 발음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배탈이 났어요. 설사를 해요. 설사는이 아니고 설사를 해요.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주사를 맞고 약을 좀 먹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리고 찬 음식은 먹이지 마세요. 며칠 동안 음식을 조심해야 돼요. 네,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볼까요? 왜 그래? 열 있네? 어떻게 감기 걸렸어? 모르겠어. 약은? 안 먹었어. 약도 안 먹고 뭐 했어? 잠깐만. 어? 네, 먹이지 마세요처럼 뭐뭐 하지 말다는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Ở đây có cái câu 먹이지 마세요, phải không? Có nghĩa là chúng ta chỉ 말다, đừng có làm gì đấy, đừng có làm cái gì. Có nghĩa là người ta cấm, có cái ý cấm mình đừng làm gì. 그러니까 뭐 늦게 오지 마세요. 여기에서 사진을 찍지 마세요. 교실에서 떠들지 마세요. 들어가지 마세요. 모두 금지의 의미, 하면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Ở đây có cái ví dụ là 늦게 오지 마세요. Đừng có đến trễ, đừng có đến muộn. 여기에서 사진을 찍지 마세요. Đừng có chụp hình ở đây. Là 교실에서 떠들지 마세요. Đừng có nói chuyện trong lớp và 들어오지 마세요. Đừng có vào. Ở đây tất cả những cái câu đó có ý nghĩa là chúng ta cấm đừng có làm cái gì cả. Đừng có làm những cái hành động đấy. 네, 쉽고 재미있는 신짜오 한국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롱한 선생님, 또 쉔, 티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